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하고 또 소원합니다. 더위에 괜찮으세요? 네. 그래도 우리 미국에 있으면서 그 냉방하기가 좀 괜찮아서 조금 낫죠? 그제 저희 집에서 청소년들 수련회 리트릿이라고 하고 또 수련회라고도 할수 있는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을 애들 이제 고기 구워서 같이 먹는데, 또래별로 좀 이렇게 따로 나눠져서 모이잖아요. 가장 최연소 참가자가 누구였냐면 3학년, 4학년 혜성이와 김은이였어요. 그래서 혜성이랑 김은이가 저희 집에 이제 아침 먹는 테이블에 둘이 앉아가지고 아주 예쁘게 담소를 나누면서 고기를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들끼리 제가 이제 밖에 나가는 타이밍에 저만 들은 것 같아요.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나누냐면요, 맞아, 그땐 우리가 너무 어렸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는 길에 대답은 제가 못하고 혼잣말로 그래, 그땐 너네가 어렸지 하면서 나갔다 왔습니다. 그때는 이 친구들의 생각에 그때 당시에는 맞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커보고 나니까, 그때는 너무 어려서 뭘잘 몰랐다 라는 말을 둘이 아주 귀엽고 사랑스럽게 나누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때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으시죠? 우리가 당시 깨닫지 못했던 것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사사기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를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왕이 없어서 사사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대였는데요. 영웅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사실은 아주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의 미숙함과 연약함을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끝내 우리가 알며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되어갈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사기 4장에 이제 들어갑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요, 온니엘, 에훗, 삼갈에 이어서 드보라가 등장해요. 드보라가 4장의 4절의 본문을 통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우리 4장 4절에는 여성 예언자 라피돗의 아내 그인 드보라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여기 선지자는 예언자라는 말이에요.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라는 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어느 때였냐면요, 그 가나안 땅에 야빈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야빈은 특정 왕의 이름을 아니라 이집트에는 파라오를 왕이라고 지칭하는 것처럼 왕이라는 그 다스리는 자의 대명사예요. 야빈이 통치하고 다스렸는데, 이 야빈이 20년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힘들게 만든 겁니다. 그때 드보라가 등장한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 읽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에 대한 수식을 쭉 설명해 주잖아요. 라피돗의 아내인 여선지자인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고 또 영어 성경을 보면요,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냐면요, 이런 식이에요. 드보라, 여선지자이자 라피돗의 아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와닿으세요? 영어랑 원문식 표현이 좀더확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빈이란 사람이 통치해서 이스라엘이 너무 괴로운 그때, 드보라, 그는 누구냐? 라피돗의 아내, 여 선지자, 그가 사사가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우리가 조금 더 와닿게 느낄 수 있는 표현인 겁니다. 이 상황에, 이 어려운 상황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어요. 사사는 누구냐면요, 원래 그 단어 안에 재판자, 쇼페트라는 사사라는 히브리어 원어에는
판결하고 재판을 내리는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아닌데 이스라엘의 리더가 돼서 어려움에서 건져내주는 사람을 사사기에서는 사사라고 하고요. 그 사사들의 이야기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사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사인 드보라가 이제 사사가 되어서 통치하는 장면으로부터 사장이 시작됩니다. 이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가 왜 드보라, 여 선지자라는 말로 꼭 수식이 됐어야 되냐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어떤 대사회적인 활동이나 역할들을 할 수가 없었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고대 시대부터 굉장히 능력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신실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들을 잘 수행해가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 배경에서는 사실은 남성 리더 중심의 사회였지 여성 리더 중심으로 갈 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드보라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은 그렇게 읽을 수 없죠. 당연히 여성도 동등한 역할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면요, 전쟁 사회였잖아요. 그 힘과 권위와 권력이 어디서 왔냐면 힘으로부터 왔어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 당시부터 지금도 일정 부분, 어느 많은 부분들은 힘이 그래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센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에서 싸움을 했을 때 칼을 휘두르고 전장에 나가서 싸움하는 이 시대에서는 특히나 여성들의 권위나 인격이나 힘이 많이 존중받지 못했던 사회였어요. 그런데 드보라가 리더가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판결하고 재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언자, 여선지자. 예언자는 뭐냐면요, 미래의 일을 예언해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맡을 예 말씀 언자를 써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먼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해주고 판결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예언자가 다스리면서 리더십 역할, 판결까지 한 예는 드물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모세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드보라, 이 세 사람만이 그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영성이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여성이었고요, 백성들 또한 그를 잘 따르며 그의 판결에 귀를 기울이던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그런 드보라가 이제 한계가 좀 있었어요. 한계는 뭐였냐면 직접 전투에 나가서 싸우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대신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을 세워서 그에게 출격 명령을 내리고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길을 제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드보라가 세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바락이에요. 바락. 바락의 이름의 뜻은 벼락이에요. 비슷하죠, 발음이. 바락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출중하고 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벼락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드보라의 리더십을 존경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드보라가 불렀을 때 그는 지체 없이 그 부름에 응해서 그 앞으로 나왔습니다. 드보라의 리더십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과 전투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그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바꿔서 쉽게 설명드리면요, 탱크 900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총도 제대로 못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탱크 900대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하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편 이해가 되시죠?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드보라의 부름에는 지체 없이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러 가신 말씀에 바락이 주저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4장 8절 함께 하십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드보라가 가면 가고 드보라가 안 가면 나도 안 갈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4장 6절에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바락에게 시키신 것이 아니라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말할 때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제가 우리 앞에 계신 고경빈 선생님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잖아요. 근데 만약에 고경빈 선생님도 들으시고 저도 들었다, 그러면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거예요. 자,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바락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들었어요. 사람의 말에는 즉각 반응했어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드보라의 말에는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저하고 있었던 상황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은 내게 있지만 드보라라는 위대한 리더십이 나와 함께 할 때만 그 명령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소총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 탱크랑 싸우라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을 거예요. 바락이 사람의 수가 많고 적고 무기가 강하고 적고 이 약하고의 문제가 크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겁 많은 자 바락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작은 용기를 사용하세요. 바락이 생각할 때 이거 아니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드보라가 함께 간다면 그럼 나도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사가 오간 전투에서 그래도 하나님 내게 믿음 없고 난 두렵고 용기가 없지만 드보라 당신이 같이 가면 내가 그 명령을 수행하겠습니다라고 겁 많은 이 바락이, 겁쟁이 바락이 그 안에 있었던 겁 많은 자의 용기를 발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람의 권위나 사람이 가진 능력, 어떤 사람의 확실한 도움,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쫓아서 힘의 도움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락 안에 있었던 작은 용기,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를 사용해 전쟁과 전투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의 그 20대 시절 제가 종종 회상하거든요. 그 초반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뜨겁게 훈련을 받았던 시절이어서 기억이 자주 나나 봐요. 그때를 기억해 보면요, 믿음, 강한 믿음, 정말 대단한 믿음들을 가지고 앞에 길을 개척해 나가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서 정말 어른이라고 느껴지는 권위 있는 분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좋은 영향을 받고 싶었고요, 자꾸 흉내내고 싶었어요. 따라하고 싶었고 저렇게 되고 싶은 롤모델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자꾸 따라하고 흉내내다 보니까 조금씩 따라지네 라는 기쁨과 감격도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나의 한계를 보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바락이 드보라를 의지하듯이 그 영적 거장들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했었던 저의 과거 모습들이 좀 많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이 말씀을 읽고 내 안에 주시는 감동이나 감격이 아니라요, 조금 권위 있는 분의 말 한마디에 내 자신이 너무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저 많이 혼났는데요. 제일 많이 혼났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어리버리하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혼났어요. 여러분도 보시기에 그래 보이세요? 네, 제가 사실 허당인데 티는 안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리버리하다라고 한 이유로 너무 많이 혼났었어요. 근데 밤새 포스터 홍보하면서 예배 집회 홍보하고 다녔는데 열심히 안 한다고 혼났어요. 20대 초반에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 바라보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고 혼나고, 뭐 심지어는 어떤 때는
그 라면 면발에 국물 부어드렸다가 혼나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와서 너무 억울할 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울고 슬퍼하고, 그런데 이제 이걸 가족들이나 뭐 다른 사람이 보여줄 수 없으니까 저 아직도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제 침대에 반드시 누운 게 아니라 가로질러 이렇게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뚜루룩 뚜루룩 흘렀던 그때 시간들, 그런 시전들이 있었던 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돌이켜보면요, 그 기간에 제가 받았던 정말 좋았던 훈련은 뭐냐면, 사람의 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 삶과 결정과 판단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만이 나를 인도해 가셔야 나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울고 웃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내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바를 추구하며 가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훈련을 지금도 받고 있고요. 그때 그래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말과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정을 쫓는 인생이 복되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판단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요, 신앙적 리더와 영적 리더들을 도움을 받아서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몇 수, 몇십 년 앞서서 보시고 경험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청년들끼리 너희들끼리 조언하지 말고 그래도 어른들한테 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나 좋은 말과 권위 있는 분들의 도움이 너무 필요하고 좋을 때가 있지만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직접 그 말씀을 어떻게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8편에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어떠하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데요. 사람의 말에는 흔들리는데, 사람의 말에 의해서는 왔다 갔다 하는데, 상황에 의하면 내 마음은 널뛰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내가 흔들리지 않는 비결 한 가지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여호와가 내 오른편에 계시면 그 기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사람의 말과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요, 누구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 말을 따라서 투자하고 아니면 결정하고 진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가진 확실함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불확실함이 더 분명하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좋은 평가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누구의 나쁜 평가에 슬퍼하며 울지 마시고요,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에 따라서 울고 웃으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운전하고 교회 오는 길에 하얀 물체가 하나, 이렇게 운전하고 오면 앞에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 하얀 물체가 좀 특이한 물체였어요. 비행기도 아니고 드론도 아니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둥둥둥둥둥둥 이렇게 떠가고 있었어요. 저는 운전하면서 이제 뒤를 돌아볼 수는 없으니까 저게 뭐지 하고 한 짧은 시간 안에 그게 뭔지 하고 집중해서 딱 봤는데요. 여러분, 뭐였을까요?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그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얀색 비닐봉지였어요. 네, 이따가 맞추신 분들께는 제 방에 오시면 그 하얀 비닐봉지가요, 공기가 가득 차여 있는 형태로 묶여지지도 않았거든요. 너무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둥둥둥둥둥 바람이 좀 불었거든요. 바람 때문에 일어나서 바람이 채워지면서 얘가 바람 따라서 앞으로 가는데, 제 차 위쪽 한 10m 되니까 30피트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있어서 그런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참 저 같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비어있으면요, 이렇게 둥둥둥둥 바람 따라서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인생의 비결은 이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삶을 놓고 기도하고 고백한 고백처럼, 여호와를 내 안에 모시고 살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가득 차 계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기도 제목, 제가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요, 앞으로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간구들이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하는 염려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바락처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람이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이 칭찬이 있을지 없을지가 우리가 걸음을 걸어가고 앞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판단하는 주요한 근거들일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합니다. 미래의 전망이 좋다 하면 그쪽으로 우르르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하셨지 비좁은 길을 가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비좁은 길을 쫓아요. 무슨 차이예요? 좁은 길은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길이에요. 그런데 비좁은 길은 길은 넓은데 그 안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리 비켜 저리 비켜 하면서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좁은 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비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의 뜻에 우리 인생에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젊은 시절 아까 그 선교단체에서 같이 있었던 그 두 청년, 한 명은 저보다 손 위고 한 명은 손 아래인데요, 두 분 다 최근에 많이 알려지고 책을 내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삶을 보면요, 절대 그 공동체 안에서 메인스트림이 아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각자에게 주셨던 비전과 달란트대로 쓰임받기 시작했어요. 학교, 학원 사역, 학교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고 어디든지 부르면 달려가서 청년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역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역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사역들로 쓰임받고 책을 내고 하나님께 쓰는 사람이 되셨더라고요. 또 한 사람은 구제와 긍휼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 닉네임을 거지라고 붙였어요. 꽃거지. 그리고 100원만 달라고 맨날 그래요. 왜요? 학교 짓게요? 병원 짓게요? 그러면서 스리랑카, 뭐 멕시코 이런 곳에 가서 부호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책이 나왔고요. SBS나 모든 방송 매체에서 인터뷰 응해달라고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와 판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기 부르심을 향해 쫓아가는 삶은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명이 도대체 어디 있고 나는 무엇을 향해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가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우리 마음이 가는,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 내 마음이 아픈 부분이 바로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아픈 부분에 내 마음이 머무릅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아니라 내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바락처럼 살아요. 자신의 능력과 실력에 비추어서 자기 확신의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보니까 난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누군가의 조언을 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앞으로 시장의 전망은 이러니까 난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내가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래서 밀어붙일 수 있는 그 자기 확신의 길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기 확신이 틀린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시는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삶을 인도해 가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불확실성, 불안함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겐 없어요. 아무리 확신해 보여도 곧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확실함을 찾았던 바락은 이번 전쟁에서는 영예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그래요. 왜냐면요, 전쟁에서 적장을 베어 죽이는 것이 그 당시에 최고의 전쟁 영예였거든요. 그런데 그 적장을 죽이는 영예를 바락은 얻지 못하고 여인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믿음이 안약했던 바락 대신
작은 믿음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모습, 그리고 두보라와 함께한 그 모습 통해서 하나님은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온 사람 1만 명밖에 없었지만요, 오늘 읽었던 바로 뒤에 보면 5장 11절 보면요, 비가 엄청나게 호우가 내리고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강력한 철병거를 너무 손쉽게 무찌르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됐냐면요, 호우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철병거가 물에 휩쓸려 급류 휩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대승을 거둡니다. 아주 작은 용기고 아주 작은 걸음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바락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 삶에는 필연적으로 앞에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뭔가를 결정하시고 판단하실 때는 후회라는 것이 생기실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두려움과 염려, 불확실함이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할 때 믿음은 눈앞에 밝은 빛이 쫙 펼쳐져 있어서 그걸 걸어가는 힘이 아니라요, 깜깜하고 어둡더라도 내 오른편에 계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어둠 속에서 한 걸음을 내딛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장 11장에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바락의 이름이 등장해요.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사람인데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바락의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가치 없다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아주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상황과 환경 보는 눈과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둘 다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오늘 살아가실 수 있다면 그런 여러분을 믿음장에 들어갈 만한 반열에 이를 때까지 우리 오른편에서 손붙잡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자기 확신의 길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길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볍고 비어있어서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너무 얕아서 그 마음의 깊이가 너무 훤히 보이는 게 제 모습 같다고 느꼈던 것처럼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의 상태, 내 삶에, 또 인생에 다가오는 변화와 문제들 속에서 어떠세요?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어려움이 조금만 와도 믿음이 널뛰게 하고 난 믿음이 있는 건 줄 아는데 내에게는 믿음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옛 시대에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교회가 커졌고요, 성도들도 삶이 잘 되는 성장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수치화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초대교회는 믿음을 수치화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순수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제자로, 하나님 말씀 무지함에 나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는 바락과 같은 믿음조차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저대로 살고 있고 이 시간에 겨우 와서 이 시간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왕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닐 때 우리 인생의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 앞에, 또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시련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간적인 선택과 판단 자꾸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내 사명을 쫓아가는 선택할 수 있도록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하여 불안하고 흔들리며 자꾸 확신을 찾는 인생 아니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어두움 속에서 그 어두움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얼어가는 법을 배우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아주 작은 삶으로 이 땅에서 만족하고 행복하라는 것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영혼을 붙드시고 나를 하나님의 제자 자녀 삼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내가 상상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말씀해 주셔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 하나님을 쫓아가는 은혜,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과 격려와 인도하심을 맛보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길 원하고 그 하시는 일들을 맛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려움과 불확실함을 이겨나갈 힘이 없습니다. 자꾸 확신한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곳에서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닐봉다리처럼 봉지처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며 그 모신 주님으로